그 북한하고의 대화하는 방법도 뭔가는 해야 되는데, 대화도 이제 뭐, 우리 그 한국과 미국의 지금 지도부에서 약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, 북한이 안 나오는 이유가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싱가포르에서 합의를 한 거를 김정은이는 몇 가지는 지켰는데, 트럼프는 한 가지도 안 지켰거든요. 그럼 김정은이 도대체 뭘 지켰냐? 인질도 석방하고, 유해도 송환하고. 맞아요. 그 장거리 미사일 안 쐈죠? 네. 핵실험 안 했죠? 네. 그 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도 해체하다가, 미국이 하나도 안 하니까 다시 복원을 했지만, 어쨌든 북한을 하는 신용이라도 보였어요. 트럼프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이제 하노이에서 깨지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판문점에서 3자가 만났잖아요. 네. 근데 문 대통령은 잠깐 자리를 피해주고 둘이서 얘기했잖아요.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가 올 여름에는 한미연합 훈련 안 하겠다. 근데 했거든요. 그래서 김정은이 아니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뻔뻔하게 잘하나. 그래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은 뭐 미국 대통령하고 싱가포르 합의를 했는데 미국이 안 지키니까 더 이상 미국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다. 근데 네. 바이든이 들어와가지고 실무회담하라는 거 아니에요? 예. 정상이 합의를 했는데도 안 지키는데 실무회담하가지고 어느 세월에 북한이 자기 안보 우려를 해서예요. 그래서 안 나오는 건데 이건 사실 삼청동자도 다 아는 거거든요. 근데 바이든 정부는 완전히 까먹고 윤석열 정부도 북한만 탓하지 물론 북한이 잘못하고 나쁘죠. 네. 나쁘지만 북미 대화가 안 되는 데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거예요. 네.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러한 사유가 있으니까 미국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대화 좀 했으면 좋겠다. 그런 얘기를 해야지. 했을 것 같으니까. 아, 그러니까 그게 속상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래서 일방주의라는 거죠. 안보라는 거는 안보를 위협을 억제하는 것도 있지만 위협 자체를 관리해주는 게 중요해요. 그렇죠. 예. 북한이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회적히 지내고 서로 호혜적으로 서로 이득을 보면서 경협하고 그러면 더 좋잖아요. 최고죠, 그러면은. 아,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, 문재인 정부 때는. 네. 근데 그게 왜 안 됐냐? 트럼프가 싱가포르 합의를 안 지켜서 북미가 안 되니까 남북도 안 된 거거든요. 근데 그런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그게 100%는 아니지만 그런 그 논리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런 이유가. 근데 그거는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북한만 나쁜 놈이고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다. 네. 이게 이제 상당히 좀 부족한 거죠. 알겠습니다. 답답합니다. 네. 올해 1년도 암울하겠네요. 더 악화되고. 4년 남았습니다. 4년. 아이, 그건 뭐 그 사람도 생각이. 알겠습니다. 일방주의에서 벗어나서 강원 양면책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미일 정상회담 곧 하잖아요. 한미일 정상회담 하면서 북한, 중국,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정상회담을 해요.